저는 의료공대 응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모 교수입니다. 저는 초음파 진단기나 엑스레이 장치 같은 의료 영상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의료기기에서 안전과 필수 성능을 다루는 의료기기 규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공학이라는 전공은 의학과 공학의 이응복합 학문으로 의공학부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의료기술 분야입니다. 이런 의료기술 분야에는 융복합적이기에 의료와 공학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과 의료공대가 같이 연구개발해야 하는데요. 대전에 있는 근향대학교 메디칼 캠퍼스에는 근향대학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 그리고 의료공과대학이 같은 캠퍼스 내에 있기에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함께 교육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대 중에 핵심인 의과학부는 2005년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주로 대학원, 병원,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의료기기 관련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부의 취업률은 2015년 97%, 2016년도에는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향대학교 의과학부의 전공 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진단기 같은 의료 영상 부분이며 최근의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한 세 분의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심전계나 환자 감시 장치, 개인용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센서 등의 생체 계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8분의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사용해서 안전과 위험관리 그리고 의료기기 인허가 관리에 대한 법규를 익히는 의료기기 규격 부분으로 세 분의 내부, 외부 교수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 국내의 의료기기 기업의 탐방, 전 학생의 국내 의료기기 전시회의 견학, 그리고 1년에 15명 정도 해외 학회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해 우물 바깥의 활동을 보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융합되고 인공지능이 동학을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 의료기술 산업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이 산업의 천병인 의과학을 하기 위해 준비된 근향대학교 의과학부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